e스포츠 빅플러스의 알다스 챔피언십 마이너 2011 시즌2 결승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스코어 1대1이고요. 자, 장비 교체 이슈로 약간의 지연이 걸렸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세 번째 세트를 임야대 두 선수가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선수들이 챔피언십에 진출을 확정 지었다라고 해도 역시나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요.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온 차현우 그리고 이석동 선수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BO5에 대한 경험치가 양 선수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1세트, 2세트 때 보여준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춤 형태로 나오는 전술 수치상의 변화, 플레이상의 변화들이 저는 오늘 경기에서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세트 그렇습니다. 때도 세트 스코어 1대1이겠다. 더욱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연출이 될 거예요. 자, 양 선수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고 하네. 과연 어떤 모습을 대기하고 있을지 양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 앞서 나갈 수 있으냐. 먼저 차현우 선수인데요. 1, 2경기 1세트는 굉장히 좀 좋은 경기라고도 졌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 완벽한 긴장감을 덜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3세트 때 승리를 가져온다면 우승을 향해서 차현우도 달려갈 수 있겠죠. 자, 이석동도 오늘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를 줬는데요. 자, 어느 정도 이런 시간 딜레이가 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줬겠죠. 그렇죠. 경험치적으로 많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워낙 흥으로 게임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기는 어떠한 준비를 끝을 냈을지 양 선수의 포메이션도 이어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현우 선수입니다. 네, 뭐 큰 변화는 없지만요. 양쪽 측면에서의 빠른 발을 가진 미드필더들 역시나 네. 기용해줄 것 같고 4-1-3-1에서 2선에 있는 즉 3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수아레즈 뚜레 이제 오바메양 이 세 명의 선수의 결정력까지 아마 차현우 선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메양 선수는 워낙 또 이제 좋은 능력치를 바탕으로 침투까지 보여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아레즈와 뚜레는 그리고 특히나 수아레즈는 공격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레프트 미드필더에 배치했다는 건 2선에서의 침투를 바탕으로 프리한 상태에서의 결정을 한번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거라서 네. 이번 경기에서의 차현우의 경기 내용이 2선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오늘 시종일관 공격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차현우가 과연 또 2선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대는 이석동의 포메이션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4-4-2인데요 다시 한번 네,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이석동 선수가 방금 전 2세트에서는 호날두를 금카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서 설기현 선수를 투입했고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못했었어요. 네. 이런 점을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확실히 이석동 선수는 기분 좋은 투톱을 들고 나왔거든요. 확실히 조금 전 2세트와는 조금 더 다른 면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자, 3시에 호날두입니다만 사실 앞선 1, 2경기 뭐 6시, 4시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정도면 이석동 만족할 만한 그런 컨디션이에요. 11시즌 호날두 같은 경우는 워낙 체력이 또 좋거든요. 이런 점들을 확실히 활용해줄 수도 있겠고 이번 결승전을 대비해서 8강으로 강화를 한 이석동 선수이기 때문에 호날두를 활용하는 이석동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현재까지 1대1의 양 선수의 결승전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 결승전 한 세트를 남겨놓게 되는 그런 어떤 쾌거에서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1대0과 2대1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는 세트 스코어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3세트에 가져올 수 있는 의미 부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3세트가 오늘 경기의 승부를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과연 누가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경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결승전 세 번째 세트. 현재 스코어 1대1이고요. 자, 다른 포메이션과 다른 느낌으로 두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팽팽하게 어느 한쪽으로 쉽게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확실히 좀 긴장감이 배가 될 거예요. 지는 쪽은요. 네, 그리고 박상우 선수가 또 이런 말을 해줬는데 이석동 선수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이게 이석동 선수가 약간 전설 씨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를 많이 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고 과감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이석동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과감한 플레이, 약간은 더 성장하는 느낌의 플레이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사실 뭐 피니싱업이 안 되고 공격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여하튼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가능성을 볼 때 이석동의 움직임이었고요.
차현은 확실히 그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네, 얼리 A크로스, 크로스 상태에서의 피니시 작업을 위한 도전, 이런 것들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죠. 네. 하다 보니 이석동 선수도 압박의 수치를 끌어올리는 편은 아닌데 차현우의 크로스를 막기 위해서 좀 달려드는 수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리전 상태에서의 차현우의 공격 방법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대결을 위해서 양 선수가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앞선 경기까지 드러났고요.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직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측에서의 오바메양입니다. 차현우 선수의 과감한 플레이들이 이석동 선수에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됐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센터백들의 움직임과 수비 라인에서 이석동의 견고함도 오늘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공격에서는 그 전과 같이 얼마나 매끄럽게 전개될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도 차현우 선수 수비 라인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포메이션 자체에서도 보면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을 조금 더 위로 올린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석동 선수가 더 빠르게 들어가면서 길게 APS를 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 더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석동 선수의 장점을 잘 살리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석동도 쉽게 빠르게 전개한다기보다는 천천히 가다가 한 번의 기회를 엿봤는데요. 이번에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공 상태로 돌입했었을 때의 이석동의 스위칭 작업. 이 과정에서 차현우 선수가 캐디라 활용이 되게 좋네요. 캐디라도 커서 잡고 에이패스 들어올 수 있는 가게 경로를 잘 대처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경기도 캐디라가 중원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교체 들어왔던 김남일이 꼭 어떤 변화를 또 줄지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캐디라의 강인한 체격 이런 것들이 또 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몫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현우의 스쿼드. 사실 이런 느낌은 그전에 차현우의 느낌과 좀 사뭇 비슷한데요. 중원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많은 이제 패스 전개를 통해서 균열을 내는 건데 자, 아직까지 확실한 전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뭔가 이제 전술 수치상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 완벽하게 적응을 하지 못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지역에서의 완급 조절과 스피드 이런 것들을 살려주면서 볼을 뺏어내는 능력은 그 어떤 때보다 좋아 보이는 차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두 선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석동의 센터백에 의한 어떤 수비가 좀 많이 눈에 띈다면 차현우 중원에서부터 좀 촘촘하게 가져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잘 열었어요. 자, 이번에 왼쪽 수아레즈. 수아레즈 올려줬고 김남일 골! 김남일! 자, 첫 번째 스텝으로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반대쪽 공간을 열어냈고 김남일의 QS를 통한 침투 마무리까지. 네. 완벽하게 차현우가 설계한 득점 장면입니다. 야, 그 전에 수아레즈에게 건네줬던 그 패스가 굉장한 일품이었고요. 그다음에 리턴 이후에 오픈 찬스가 열렸습니다. 차현우 네. 선수가 잘 봤고요. 이거 페페와 수보티치의 그 사이를 정확하게 크로스로 올려주는 이 패스가 정말 일품이었네요.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차현우 선수가 역시나 전반전을 또 한 번 앞서 나가는 그림이 됐습니다. 아, 뭐 1, 2세트 그리고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3세트의 전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차현우 선수가. 그러게요. 오히려 이번 경기는 경기 전반전 중반부까지는 그 전의 느낌과 좀 비슷한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김남일 선수가 골을 기록하기 전에 빌드업 상황에서의 패스 플레이들 전술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반대쪽 공간 연 것이 주요했죠. 그렇습니다. 와, 결국에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세 번째 세트 선취골을 뽑아낸 차현우입니다. 네, 수비할 때 차현우의 중앙 수비 커터 잡고 빠르게 캐디로 돌려주는 이런 수비 방법이 현재까지 안 먹혀들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이석동이라면 또 빠른 시간 안에 수복할 수 있거든요. 자, 빠르게 가요. 컴파니! 와, 컴파니로 이런 움직임을요. 네, 한번 접고 나서의 빠른 슈팅이었는데 하지만 공격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볼포구마입니다. 색다른 시도 한 번을 통해서 코너킥 만들어낸 이석동 득점 노려볼 만합니다. 오바메양이 안쪽에 페페를 바라봤습니다만 아직은 또 기회 있고요. 하지만 좋은 수비입니다. 네, 드리블 습관이나 측면 지역에서의 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터치에 대해서 차윤호 선수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석동의 플레이에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다시 만났을 때는 다를 거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괜히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를 또 한번 마침표로 잘 챙겨주셨는데 야, 이런 공간 시야도 좋아요. C 드립을 위해 큐브 심리전도 있는데 일단 스태미나가 없다 보니까 한번 참죠. 자, 또 중원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는 차현우입니다. 다시 한번 오범해야. 자, 중원 지역 공간 열렸는데 침투를 통해서 공간 창출할 것이냐. 일단 잘 끌어냈습니다. 자, 야야 뚜를 통해서 한번 더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석동 수비가 좋았네요. 확실히 이 차현우 선수가 크로스에 의한 헤더의 실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점도 이석동 선수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잘 됐던 것이 균열 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비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석동입니다. 원래도 네. 크로스에 의한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차현우 선수인데 이석동 선수의 맞춤 플레이를 준비해갖고 오다 보니까 이석동 선수가 잘 안 풀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역시나 마지막 수비보다도 그 전에 움직임이 좋은 투수였는데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 차현우 선수가 심리전을 공격수가 걸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길을 열어놓네요. 그러니까 큐몬스터를 왠지 치고 싶은 각을 열어놓고 기다렸다가 뺏고 네. 하는 형태의 수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덫을 쳐놓는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석동이 거기에 좀 걸려드는 상황이 있었었고요. 자, 하지만 이석동이라면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또 타개할 만한 힘이 있는 선수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뱅상 콤파니가 안쪽에 반니스텔로에게 다시 한번 콤파니. 결국 이석동은 창의적인 A패스 각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정크로스도 지금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히려 쉽게 갈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콤파니. 호날두에게 연결되기 직전에 차현우의 좋은 반응. 계속적으로 스몰링을 커서를 잡으면서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석동 선수가 거기에 말리면서 결과적으로 패스 미스까지 나왔고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 김태형 교수님 오늘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네. 1세트에 진짜 가장 큰 수응감은 또 김태형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시간을 잘 쓰는 차현우 선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나갈 때 웬만해서 역전당하지 않는 게 차현우의 축구입니다. 네. 원래 볼 점유하는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일단 잘 끌어낸 이석동 기회 살려야 됩니다. 자, 호날두가 로번에게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스몰링이 버티고 있어요. 아, 김태형. 수비. 끊어내면서 3세트 차현우가 바로 잡아가기 직전인데요. 자, 1세트 내준 이후 연달아 두 개의 동그라미를 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세트는 차현우가 가져갑니다. 야, 오늘 차현우 선수의 전술적인 묘를 살리는 경기 운영 방식이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공수의 밸런스도 좋고 중간중간 이석동 선수가 A패스를 날릴 때와 큐브스터를 통해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 때의 떡밥들을 네.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하다보니 이석동 선수는 거기에 걸려드는 장면이 있었었고 심리적인 패배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결과까지 좀 좋지 못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선수들이 뒤에서 버티는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석동 선수가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서 길게 주는 패스가 많이 그런 것이 먹혀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차현우 선수의 이 수비가 정말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먹혀들어갔었고 이석동 선수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잘 안 나왔죠. 3세트에서. 아, 지금 이 김남희를 통해서 수원에지게 연계로 리턴한 이 과정이 네. 절묘하게 수비 라인을 다 보고 완벽하게 찔렀어요. 그렇습니다. 뛰어드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들어갔었던 로빈스루 패스이기 때문에 크로스 타이밍도 좋았고요. 네. 수비 지역에서의 김태형의 몸을 날리는 슬라이딩 태클 이 방어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렇습니다.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역습의 기회까지 살렸던 차현우의 3세트 승리네요. 어떻게 보면 앞선 두 개 세트와 다르게 완급 조절을 다시 한번 감행했던 차현우의 이런 네. 영리함이 조금은 이석동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석동 선수의 답답함이 좀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차현우 선수에게 골을 뽑아낼 때 보면은 필드 골을 넣으면서 심리전을 활용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A패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은 어거지로 중앙에서 슈팅 날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 이석동 잘 안 풀리는데라는 게 3세트에서 좀 보여졌죠.